올리브오일은 만병통치약과 흡사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미나입니다. 올리브오일의 역사가 생각보다 정말 오래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올리브오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역사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고 그 가치를 알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는 그 물건이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역사로 스토리텔링도 하곤 하죠. 그 스토리가 탄탄할수록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물건일수록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방증이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쟁력을 의미하니까요. 마침 저도 제가 또 스페인이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올리브오일을 요즘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참에 여러분하고 올리브오일의 긴 역사를 공부한 만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중해 식품, 뭐 건강식 정도로 생각했던 올리브오일이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다 듣고 나시면 이 올리브오일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실 거예요. 신화나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 이상 올리브오일에 대한 그런 어떤 구절?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구약성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가져온 것도 올리브 가지였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와 포세이돈이 이 풍족한 도시를 두고 싸울 때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테네가 내놓은 것도 올리브 가지였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도 결국 아테네가 된 건데요. 이렇게 각종 역사 자료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올리브 자체의 발견은 정말 오래됐어요. 각종 학술 자료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올리브 자체의 발견은 기원전 12,000년경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이 올리브의 가치가 알려지고 또 경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쯤부터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건요. 처음부터 올리브오일이 식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상처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고 하죠. 현대에서도 올리브오일은 단순 식용을 넘어서 피부 미용에까지도 쓰이는데요. 이미 과거에 발견된 선조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던 올리브오일의 쓰임새가 점차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의 맛있는 올리브오일이 됐는데요. 이 올리브오일은 그리스의 엄청난 무역 자산이었고 올리브오일 덕분에 그리스는 막강한 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세시대부터는 올리브오일의 쓰임새가 점차 확장되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올리브오일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죠. 올리브오일은 정말 버릴 구석이 없는 열매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올리브오일은 엑스트라 버진부터 또 정제오일까지 급이 나눠져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오일이 이 추출이 되고 나면요. 그 남은 찌꺼기는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또 열매에서 빼는 씨는 열을 이용하는 공정에서 연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최고인 이 올리브오일에 지중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길 수가 없었죠.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정착한 무어인들은 올리브오일 생산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관계 시스템이 더 발달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재배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이미 올리브 생산국의 상위권은 뭐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은 1위가 스페인, 그리고 2위가 이탈리아, 그리고 3위 그리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에 비례하는 올리브오일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원에서도 올리브오일은 주목받다는 사실이 독특한데요. 올리브오일을 단순 식용이 아니라 뭐 섬유, 의약품, 조명, 연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수도원 또한 올리브오일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성장하면서 이 올리브오일은 지중해 국가들의 중요한 수출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오일이 상용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고급 식품으로 인식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올리브 농장을 귀족이나 지배계층이 소유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역의 성공적인 결과로 현대 올리브오일은 보편적인 음식이 됐지만 여전히 고급 오일이라는 이미지 또한 잃지 않고 있는 거죠.
현대 올리브오일은 만병통치약과 흡사합니다. 올리브오일 섭취가 각종 성인병이나 다이어트, 심장질환 등이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올리브오일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천연 올리브오일로 가정에서 천연 팩을 만들어서 피부나 뭐 두피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일 쿨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왜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더욱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인도에서 주로 활용되는 건강관리법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기름에만 녹는 세균이나 독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올리브오일로 입안을 가글을 하게 되면은 기름에 녹는 세균이나 독소를 빼내는 게 쉽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오일 쿨링은 입에 머금고 있던 그 오일에 남아있는 세균과 독소를 완벽히 빼내기 위해서 절대 삼키면 안 되고요.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유기농 천연 식물성 오일로만 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삶에 올리브오일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브오일을 구입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다, 맛과 유용성 모두 효과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검증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좋은 올리브오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일의 등급부터 또 제조 등급까지 최적의 올리브오일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의 올리브오일을 향한 작은 투자가 결국에는 건강한 노후까지도 책임져주는 극강의 가성비 투자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